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귀한 가르침 덕부입니다. 무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부부도를 이루는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 하는 대원이 있습니다. 무심에서 나오는 사랑은 무엇이며 어떻게 부부도를 이룰 수 있는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심에서 흘러나온 사랑으로 부부도를 이루는 세상이 되어 기쁘다는 대원이. 그럼 무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뭐냐? 아, 무심에서 나오는 사랑은 무심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심사랑. 자, 무심사랑하고 일반사랑이 어떻게 다른가 해볼게요. 자, 무심에서 나오는 사랑은 이게 전체라는 뜻인데, 여러분도 무심하면 바로 전체가 떠올라오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은, 이때는 일반적일 때는 전체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나와 상대의 개체. 그래서 이때는 일반적으로 사랑 이럴 때 개체와 개체 생각했어. 그럼 무심사랑은 내는 나와 상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무심해서 사랑을 나눌 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내 편님이 그냥 일개 개인의 내 편을 안 보고 전체를 대표한 내 편. 뭐가 다르냐면 개체로 볼 때는 그냥 단지 내 편이니까 잘해준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무심해서 할 때는 이분이 개체가 아니고 전체예요. 그러면 이분한테 잘하는 일이 이 지구촌에 있는 전체에게 잘하는 거다는 게 딱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무심사랑이라고. 그렇게 쏟는 정성이 훨씬 다르다. 개인 한 분으로 안 보니까 이 지구 전체에 이분이 지구 전체다 하고 사랑을 하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들쑥날쑥하진 않아. 차이점이 딱 그거예요. 무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니 만사가 형통이. 왜? 한 번도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 왜? 한 몸이다 하는 사랑이니까. 전체가 곧 나다 하는 사랑이니까. 무심사랑. 무심에서 흘러나온 사랑으로 부부들은, 이럴 때는 부부들 이러면 해보시면 여러분은 아는데, 이 사랑은 첫 번째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다. 두 번째, 영원한 사랑을 해요. 영원한. 영원한 사랑을 한다.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런 게 없어요. 아무리 뭘 하더라도 끝까지 행복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예? 네? 이때 무심이니까 전체가 나라서 그래, 나. 내가 나한테 하는 거라서 영원한 사랑을 한다고. 차이점이. 이렇게 달라요. 그럼 영원한 사랑을, 이걸 그저 함께하는 부부가 있다면 부부도는 끝내주는 거지. 이때 이제 무심사랑에서 플러스 전체가 다 함께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화되니까 이제 대원사랑과 함께합니다. 대원사랑. 이러면 계산하는 게 달라요. 항상. 전체한테 하는 것이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생각은 뭐 함께 잘 사는 길에 가 있어. 대원 사랑으로. 뭘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전체가 같이 잘 살까 하는 그 속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너스가 깨를 안 팔아. 뭐. 왜? 깨가 막 쏟아지니까. 기름을 짜서 보내는데 이때 깨가 좀 종류가 달라. 국산깨하고 중국에 나온 깨가 다르듯이 이렇게 무심사랑, 대원사랑 깨는 또 달라. 일반 사랑으로 해서 나온 깨하고 확실히 맛이 달라. 짜보세요. 짜보세요. 짜서 먹어보면 고소한 게 달라요. 네. 아침마다 이렇게 한 스푼씩만 들어도 한 3주만 먹으면 확실히 달라요. 야, 이런 사랑 나도 해봐야 되겠다고 당장 막 나와봐라! 나도 해보자! 막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네, 얻어먹고 해보세요. 네, 덕부입니다. 아, 스승님 가르침 듣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렸다 하는데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가르침 주셨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와, 마음먹게 달렸대요.
한국말 중에 어마어마한 말이 마음을 먹는다는 거야. 예. 진짜 먹어요. 근데 사람들 마음을 안 먹어.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왜냐면 마음을 먹었잖아. 그러면 바로 행동이 옮겨져. 근데 마음을 안 먹은 사람은 마음을 먹으려는 마음이지 먹은 것은 아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아니 안 먹어. 그게 뭐 행동이 안 간다.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곧바로 행동이 따라간다. 이걸 꼭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먹으면 행동이 곧바로 가니까 결과가 나온다. 결과. 예. 어떤 행위를 바로 하게 된다. 행위.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게 바로 결과가 나오네. 이거를 업적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줄여서 업이라는 단어를 쓴다. 업. 줄여서.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은 행위를 바로 하게 되는데 마음을 먹을 똥 말똥 이런 분들 화장실 가면 좀 고생해요. 왜? 나올 똥 말똥 하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또 변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왕비예요. 어떻게 본인이 변비겠어. 왕비지. 황후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마음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공부가 쉬워요. 왜 마음은 두 가지밖에 없을까? 어마어마하게 5만 가지 마음이 있다는데. 네. 첫 번째, 5만 가지 마음이 나오는, 5만 가지 마음이 나오는 분별심, 요거 하나가 있고, 요 마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분별심, 이때는 분별 안 하는 거죠.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두 개로 하면 돼요. 끝나버립니다. 되게 쉬워. 이 분별심의 특징을 알아놓으면 되는데, 마음은. 분별심의 특징이 뭘까요? 요것만 공부를 딱 하면. 분별심의 특징은, 예. 네. 요때는 분별해보세요. 착각이 일어난다고. 분별하는 사람이 착각이 안 일어나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분별해보시라고. 해보시면 자기는 늘 옳은 것 같아. 신랑이 잘못한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왜 그 따위로 하느냐, 뭐, 이렇게죠. 자기는 맨날 맞아. 분별해보면. 그 자기는 잘났어. 상대방이 못나게 보이고. 이런 착각이 일어나고. 또, 특히 상대방은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아예 막, 니는 안 봐야 된다고, 막. 네, 왜? 분리된 줄. 분리된 줄 착각한다. 분리된 줄. 그 다음에 자기가 옳다는 착각하고, 자기가 옳다. 그 다음에 무슨 또 착각하냐.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착각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착각들이 분별할 때 일어나요. 분별할 때. 그래서 마음을 쓸 때, 즉 분별할 때는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된다. 왜?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분리돼서 남이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고 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씩씩거리면 성질 낼 수도 있고 이런 뭐 아주 위험한 거다. 그럼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안 하려면 분별 안 하면 되지 뭐. 아주 쉽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쉬운 요게 대단히 좋은 거예요. 왜?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아주 쉬워. 그럼 분별 안 하려고 어때? 그냥 덕분입니다. 이 꼬리 올리세요. 그럼 끝납니다. 아주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분별 안 할 때는 무심이라 그런데, 요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기묘묘한 것을 발견해야 돼. 예. 지금 뭐 금을 캤느냐, 금강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캐냐 이런 거 상대가 안 돼. 이거 이게 들어가서 보면 이 안에 이 빛이 있어. 그것도 영원한 빛이. 이래서 이게 마음을 무분별하는 마음 요까지 딱 하면 어마어마한 뭐 다이아몬드라 게임이 안 되는 거를 캔다니까. 예. 노다지가 나온 거죠. 빛이라는 노다지를 만났는데 이것도 영원한 빛인데 이게 누구 건 줄 아세요? 내 거라는 걸 알아요. 내 거. 와 이게 내 거네. 이렇게. 이걸 발견한다는 거야. 지금 뭐 금강석 발견했대. 석유 뭐 시추해가지고 좀 나오는 것 같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발견한 거야. 네, 영원한 빛. 내 거를 발견한 마음 쓸 때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아가지고 요걸 여러분들이 예,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진짜 내 거다 해서 진짜 나다. 왜? 이거는 영원하니까. 다른 거는 일시적으로 내가 몸뚱이 숨떨이지면 또 내 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내 거라고 착각하다 살다가 끝나는데 이거는 숨이 떨어지도 내 거야. 영원히 내 거니까 진짜 배기를 만나는 거죠. 요걸 하나 캐야 돼.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 사용할 때 두 가지.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대박 터지는 영원한 빛 내 거를 만난다. 이런 거 조금 체험하고 싶으면 0412-753-769로 문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아주 목소리 좋은 분이 뭐 스승님의 수제자라 그러면서 막 아주 잘 소개를 해주는 분인데 예, 그분 따라 이렇게 딱 소개받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예, 특히 유사품에 주의하시고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스승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덕분 서클 원흉 덕분 재단이 왔는데 원흉이 무슨 뜻인지 가르침 줘서 고맙습니다. 예, 원흉은 무슨 뜻이냐? 원흉은 원흉은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해보면 화엄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예, 화엄경에서는 자 처음에는 이무의 법계, 사무의 법계 하다가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무의 법계가 나요. 원흉무의 법계. 무예란 말이 애자가 뭐 장애. 여러분이 장애, 장애가 애자인데 장애가 없는 법계. 왜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보니까 장애가 많은데 방해가 많고 힘이 드는데 왜 장애가 없는 법계일까요? 했을 때 여러분이 진짜 내 거를 만났다면 진짜 내 거, 진짜 나를 만나면 뭐요? 영원한 빛이잖아. 이 빛이 무슨 장애가 있겠어? 없죠. 그래서 빛이라서 그렇다. 근데 이게 뭐요? 원흉한단 말은 딱 맞게 조화를 다 이룬다. 예. 그래서 요게 조화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화. 이거는 이론이고 실제로 그러면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혼이 영적으로 이동돼서 여러분들이 무심해서 영이 내려주는 느낌,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실제로 조화로운 세상을 만나는데 이때 원흉무의 법계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2법계, 4법계, 2사, 무예 법계, 4사, 무예 법계. 4사, 무예 법계, 사물과 사물과도 장애가 없다. 이거하고 이거 어떻게 장애가 없을까? 우리 눈에 보면 장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무심해서 보면 이게 빛이고 이분도 빛이고 그렇게 걸림없이 함께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4사에도 무예한다. 사물과 사물 간에도 장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흉 덕분 재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모두 다 덕분에 되어져 있어서 덕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지금도 도와주어서 돌아가니까 덕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원히 우리는 덕분하고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럴 때 만사행통에 왜? 고마움으로 출발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덕구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구 새로 만난 사람들을 관계가 잘 되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잘 살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친구나 지나온 관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 과거 사람들 좋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질문 하셨네요. 과거에 좋지 않은 관계의 사람, 좋지 않은 관계의 사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지 않다고 내가 답을 내리는 거라는 거 꼭 잊지 마시라고.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살짝 바꿔보라고. 좋지 않다 요래 할 때는 상대방이 나쁜 놈 같이 보여. 오, 그렇다니까? 근데 자기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마에다 좋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니까? 자기가 좋지 않다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좋지 않다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시라고.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야지 바른 판단이 돼. 화살을 자기 쪽으로 딱 들이대야 돼. 그동안 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거든.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거는 여러분 해보면 알아.
이분이 내 마음이 들라고 태어났겠어요? 이분이 내 마음이 들라고 태어났겠어요? 내 마음이 안 들면 딱 맞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진다. 왜? 오늘도 딱 맞는 사람 만났다고. 너무 쉽지? 이걸 일념 동각이라 그래. 한 생각에 바로 깨달아서 끝났잖아. 왜? 이렇게 살짝 바꿔놓으니까 왜 기준을 내 쪽으로. 괜히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고 딱 저놈에다 뭐 탓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저쪽에서 내한테 잘해줘야 되지.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놈? 이렇게 내가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들라고 태어났나? 이렇게 해보면 내 마음대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각자 역할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한 생각에 금방 끝나. 관계 나쁠 일이 없어. 그분 볼 때마다 우와 덕분에 잘 산다고. 왜? 팔 보고 왼팔이 오른팔 보고 좋지 않는 놈, 좋지 않는 놈 오른팔에 그래 알았다. 네 원차 다 해보라고. 뭐 무음 들 때 안 들어. 뭐 좋지 않다는데 왜 들어? 뭐 한 팔로 들어봐. 되나? 안 돼. 그럼 그때서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그때는 그랬어. 좀 같이 들어줘 이러면 그때 뭐야? 들어주는 체 한번 쳐봐버리죠. 왜? 아 나는 그동안 안 좋다니까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못 들겠다고 쳐봐버려. 오히려 된통당. 그런데 아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네. 너도 내 마음 들려 안 태란 줄 모르고 덕분석을 만나가 내가 이렇게 알게 됐어. 그동안 고마웠어 이러면서 이제 고맙다로 바뀌어. 그러면 이제 알아주는구나 해가지고 같이 들자면 어 내가 들게 니는 좀 쉬어 팍 들어줘.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느냐 따라서 공부를 제대로 해보면 한 방에 된다는 거죠. 일념동각이라 그런다. 아 금방 해결됐죠. 이분 대박 됐다. 대박 됐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나날 성장 발전하면 됩니다. 2026, 27년 병행자 정민요 오미락 당당이라 하는데 선생님 지혜로운 법칙 아유 항상 옥동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화기애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옥동자가 나오기 전에는 어떨까요? 산모의 고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쉽죠. 그런데 옥동자가 나올 때 산모의 고통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왜? 엄마 내가 알아서 나올게. 왜? 걱정 말. 이렇게 딱 나오는 자식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몸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여러분 이 두개골은 엄청 딱딱한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태어날 때는 이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게 왜 되게 웃기는 게 이렇게 맞물려 딱 있다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찌그릴 수 있어요. 머리를. 다른 데는 쏙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게 유연해가지고. 근데 이건 딱딱해. 못 빠져나오는데 이거를 이래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찌찌찌찌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엄마 조금만 벌려도 돼? 하고 씩 나와. 그 나온 뒤에 이게 이렇게 그런 거야. 금방 머리 커져요. 신기하게 만드는지 내가 물어봤어. 왜 이렇게 만드는지. 그래야 잘 나올 거 아니냐. 아, 역시 전지전능하신 분은 다르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 안 돼. 나오는 건 뭐 문제 없어. 그래서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산모의 고통 없이 나오도록 하는 분은 대부분 대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런 분들은 산모의 고통 없이 나와. 그 산모가 고통스럽게 하는 분은 이번 생에 두고 봐라. 내가 꼭 관계를 좋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오면 될 거를 무심해서 나오면 쪼르르 나오게 됐고 이번 생에 두고 봐라. 막 이런 걸 하니까 나올 때 막 나오려다가 일부러 딱 나오려다가 또 들어가고 나오려다가 들어. 그럼 의사가 아이고 산모가 이것도 가겠네. 왜? 나오려다가 또 들어갔어요. 누가 엿먹이느냐? 나올라다. 안 되겠어요. 빨리 이렇게 수술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두 분 관계가 꼭 수술해야 될 관계다. 그냥 관계가 아니라 두 분은 무엇이든지 꼭 수술해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관계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 우리 사이가 그냥 관계가 아니네. 수술해가면서 살아야 돼. 수술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들 잘해요. 수리하고 마술이래. 그러면 수술이 사바가 돼. 이런 수술이 또 있어요. 병원에 안 가도 이렇게 수리할 수 있어. 왜냐면
아기가 그 안에서 해탈되면서 수리가 돼서 이제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알았지야? 우리 사이 좋은 사이라고 나온다니까. 그런 말 나오면 막 박수로 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왔다고 또 신고를 해야 우와 하는데 사람들은 밤 지는 걸 운다고 하는 거야. 되게 웃기지. 사람들은 그걸 운다니까. 자기는 세상 나왔다고 우와 친구들아 내가 나왔다 이런데 와 그 새끼 울음소리가 크네. 울은 게 아닌데 지멋대로 해석하는 게 사람들의 새들이 막 짜자자자자자 막 그동안 잘 잤어 오랜만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새가 오늘 또 울고 있구나. 울기는 왜 울어. 그까지 그 뭐 정 때문에 안 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그냥 제멋대로 한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이게 지금 오미락 당당에서는 오, 미, 이때 전부 다 극락세계로 돌아가서 전부 다 신난다 이 소리예요. 진사의 성인이 주라고 보니 와 드디어 지상 극락이 되는구나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춤추고 노는 게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진짜 성인이 오시면 그 후에는 좋은 세상이 열리네 이런 말을 그렇게 진사의 성인 줄하고 오미락 당당하다 뭐 이런 말을 옛날 어른들은 미리 써놨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와 오늘도 어느덧 KTX를 타고 가다 보니 도착돼 있네. 여러분 종착역에 와서 내리셔야 됩니다. 계속 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방 손님을 위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